클럽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네, 저는 그 팟캐스트 클라우드 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AWS에서 일하고 있는 윤석찬이라고 합니다. 아, 이 시간에는 클럽하우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클럽하우스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또 어떤 기본적인 기능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클럽하우스를 제가 며칠 동안 써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거 좀 이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가끔 제가 클럽하우스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오디오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서비스는 참 저도 오랜만에 이런 좀 재밌는 서비스를 보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. 오디오 기반의 그 소셜미디어라고 해서 만든 서비스입니다.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뭐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지만 이 서비스는 2019년 5월 달에 처음 만들어졌고요. 이 회사가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스타트업에서 만든 앱입니다. 그 여러분들 그 이 앱을 깔면 처음에 아이콘이 있잖아요. 앱 아이콘이. 근데 거기 이제 웬 사람이 이렇게 아이콘이 있어서 깜짝 놀라죠. 앱 아이콘에 무슨 사람이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사람 아이콘이 그 이 클럽하우스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아티스트의 프로필 사진을 그대로 앱 아이콘을 쓰더라고요. 그래서 이 앱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프로필 사진이 바뀌기도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며칠 그 업데이트 될 때도 이제 바뀌기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소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아마 그 클럽하우스의 그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테스트를 해보러 이게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이 클럽하우스가 얼마나 빨리 성장을 하고 있냐면 그 2020년 4월 달에 이제 1,0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부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일부 개발자들, 투자자들, 뭐 또 암호화폐에 관련한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 2020년 12월 달에 60만 명, 그리고 2021년 1월 달에 200만 명, 그리고 2월 달 현재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. 이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그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외에도 이제 독일, 일본, 터키, 뭐 중국에서도 이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. 국내에서도 이제 그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 투자자들이 이제 좀 쓰기 시작하셔가지고 좀 한국에 좀 이렇게 전파가 되고 있고요. 젊은 뭐 개발자들, 디자이너들,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 위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. 또 이런 새로운 소셜 미디어를 배우려고 하는 이제 일부 뭐 연예인이나 방송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도 이제 그 다양하게 확대를 하고 있어요. 이게 재밌는 게 그 초대제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뭐 뉴스가 많잖아요. 이제 그렇지만 이게 초대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그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의 문화예요. 뭐 이제 일단은 초창기에 이게 아주 작은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이렇게 그 확보를 하려고 이렇게 만들고 또 이 서비스가 급격하게 사용자가 늘어나면 이게 서비스가 죽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서비스 가용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갑자기 폭증을 해서 뭐 서비스가 죽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방법으로 이제 초대제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초대를 받아서 누군가가 초대를 하셨겠죠. 그래서 오셨을 거고요. 이 그 서비스의 아주 독특한 점은 그 초대 실명제예요. 아마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을 이제 보셨을 텐데 그 프로필 사진에 여러분을 초대한 사람이 뜨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 좀 초대를 할 때 좀 유의할 그 조심해서 초대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초대권을 받으시면 좀 내 이름이 그 사람의 밑에 뜬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게 뭔가 좀 친하지 않는 사람이 내 이름이 뜨면 안 되잖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초대를 해주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핸드폰 번호로만 이제 가입을 하고 그 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없고 핸드폰 번호와 이제 SMS 텍스트를 통해서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고. 그래서 이제 프로필 사진에 여러분들도 이제 그 지금 뭐 방에 들어와 계시지만 다른 방도 구경도 하실 수 있잖아요. 이제 올룸 이렇게 누르면 위에 있는 올룸 이런 걸 누르면 이제 이 방 말고 다른 방도 보실 수 있고
또 여기 있는 방 안에서도 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을 꾹 눌러보면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볼 수가 있어요. 네.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제 지금 현재 프로필을 쭉 눌러보시면 처음에 이제 세 줄 정도가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필 설정할 때 방에서 나에 대해서 좀 빨리 알려주고 싶다. 그러면 이제 좀 세 줄을 좀 간략하게 좀 적어 놓는 것이 좋고요. 그 다음에 그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뒤에 뭐 몇 줄을 더 적어주면 그 앞에 세 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보기 이렇게 하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아까 제가 그 초대 실명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를 누가 노미네이션 했는지를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을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을 또 누가 초대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또 클릭하면 그 사람이 또 누굴 초대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. 그 진짜 약간 다단계 형태로. 그래서 아 내가 몇 단계로 나를 초대를 받았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. 그 저도 이제 한번 클릭을 해봤더니 저를 이제 그 추천해 주신 분 또 그걸 추천해 주신 분 이렇게 쭉쭉 눌러 보니까 맨 이제 처음에 이 클럽하우스 직원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한 여섯 단계를 거쳐 갖고 저한테 초대권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고 아마 세상이 뭐 한 여섯 단계만 딱 거치면 모든 사람을 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재미로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들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한테 초대를 받았고 누구한테 초대를 받았는지를 좀 클릭을 해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뭔 일을 하고 있는지도 좀 재밌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보시면 아주 이 서비스도 재밌겠다고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 처음 가입을 하시면 이제 쭉 이렇게 방 리스트가 뜨게 되는데 그 이 서비스가 이제 팔로우 팔로잉 있잖아요. 뭐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팔로우를 하시고 또 다른 분들도 팔로우를 하시고 하는데 되게 일반적인 우리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팔로우 팔로잉 할 때 좀 조심해서 하잖아요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제 서로 메시지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귀찮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아는 사람들 사이로만 이제 팔로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서비스는 조금 독특하게도 초기라서도 그렇지만은 팔로잉을 안 하면 어떤 그 오디오 방이 개설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뭐 영어로 막 돼 있고 뭐 이렇게 한국어 방 없는 것 같고 여기 사람들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가입을 하면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한테 목록이 쭉 뜰 거예요. 팔로우 리스트가.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초대한 사람의 그 기반 또는 뭐 관심사를 통해서 좀 팔로워를 초대를 추천을 해주는데 그 추천 리스트를 웬만하면 다 이제 클릭을 해서 이제 팔로우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많이 팔로우를 하면 뭐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뉴스에 뭐 엄청 많이 뜨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팔로워들이 방을 다 개설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 개설할 때만 리얼타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여러 사람들을 미리미리 팔로우를 해놓으시면 그 사람이 이제 방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피커가 되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이렇게 오거든요. 그러면 좀 더 이제 다양한 선택의 사항이 생깁니다. 그래서 그렇게 팔로잉을 미리 좀 많이 해놔도 크게 상관이 없다. 왜냐하면 그 기존의 소셜미디어하고 달리 여기는 오디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팔로워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오디오로 말하는 거거든요.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는 건데 그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서로 팔로잉 한 사람들끼리만 이제 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귀찮은 일이 생기질 않죠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셔서 이제 팔로워와 팔로잉 그 전략을 이제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이 채팅방을 사용할 때는 이제 채팅방은 뭐 여러분들 그 첫 화면에 딱 들어오시면 이제 제 맨 밑에 스타터 룸이라는 이제 녹색 버튼이 있죠. 그걸 클릭을 하면 방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저도 이제 이거 방을 만들어서 들어왔는데 방을 만들 때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방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 그 올 룸즈를 이렇게 누르시면 밑에 스타트 룸이라고 하는 그 버튼이 뜨고 그걸 클릭하면 이제 그 이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기능을 그대로 해보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그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 오른쪽 위에 add 토픽이라고 있고 그 토픽에다가 이제 방 제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이걸 안 적으면 그냥 방 제목 없이 방이 개설되기도 해요. 그래서 add 토픽을 적고 그다음에 이제 방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오픈 룸, 그다음에 소셜 룸, 클로즈드 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픈 룸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방이고요. 그다음에 소셜 룸은 저랑 친한 사람들끼리만 딱 그 방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. 클로즈드 룸은 아예 이렇게
아무나 못 들어오게 초대만 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는 방입니다. 그래서 방 종류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속상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클로즈드 룸 또는 소셜 룸을 쓰고 누구나 들어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오픈 룸을 만들어 쓰면 됩니다. 네. 그 다시 이제 이 방에 들어와서 방 이제 방을 눌러서 이제 들어오시면 이 방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그 크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. 그래서 이 방이 보면 지금 방이 크게 앞에 저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을 이제 모더레이터 또는 스피커라고 부르거든요.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. 저는 모더레이터자 스피커가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녹색 그 별표 마크가 되어 있는 사람이 이제 모더레이터고 방을 만든 사람이 이제 모더레이터가 되고 그 방을 만든 사람이 방을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모더레이터가 두 명, 세 명, 여러 사람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방을 처음 만든 사람이 나가더라도 그 방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방은 모더레이터가 계속 돌아가면서 유지가 돼서 24시간 막 돌아가는 방도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재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게 끝이 없는 그런 서비스 기능이 토킹 그 채팅방이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스피커들이 이제 말하는 이 공간을 이제 스테이지라고 불러요. 네. 그래서 마치 이제 클럽 우리가 클럽 왔듯이 클럽에 스테이지 올라간다 뭐 이런 이제 얘기랑 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스테이지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그 오른쪽 뭐 밑에 보면은 이제 손을 드는 이게 손이 있잖아요. 이게 손을 클릭을 하면 이 모더레이터한테 내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알림이 갑니다. 그러면 이제 모더레이터가 그 사람을 지정해서 이제 알림을 해줄 수가 있어요. 네. 여러분들도 한번 손 한번 눌러보세요. 손 뭐 눌러봐도 제가 스피커 발음권 안 주면 이제 못 올라오니까 이제 아주 상관없이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. 그래서 눌러보면 이제 내가 발음권을 신청하는 거고 이제 이 스테이지에 이제 올라오실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거는 그 스피커가 팔로우한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있어요. 스피커가 팔로우한 사람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스너들이 있고 그렇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스테이지와 이제 또 스테이지에서 말하는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리스너들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스피커들이 좀 친한 사람을 큰 방에서는 좀 식별하기가 쉽죠. 네,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뭐 다시 무대로 부른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제 방에 발언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건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입니다.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뒤에 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모더레이터, 그 스피커, 리스너 이렇게 세 가지가 방에 있다. 그래서 여러분 그 역할에 따라서 이제 방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. 네. 여러분들 이제 방을 이제 탐색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다시 이제 올룸을 내려보면 그 위에 버튼 중에 이제 이 캘린더 버튼이 있어요. 그래서 캘린더 버튼을 누르면 지금 그 돌아가고 있는 방 리스트가 지금 이제 목록들이 쭉쭉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어떤 방이 개설될지를 그 이렇게 각 그 클럽의 이제 시간 단위로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캘린더를 누르면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나한테 추천해 주는 방 또는 뭐 그리고 전체 방 목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여러분들이 그 방 일정들을 보시고 이거는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알림 버튼을 클릭을 하면 그 스피커들을 팔로우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스피커들이 몇 명이 호스팅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저는 이제 혼자 호스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팔로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직접 이 스케줄링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뉴 이벤트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제 언제 또 누구랑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 건지를 뉴 이벤트로 만들어서 퍼블리싱을 하면 여러분들 팔로우들한테 이렇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. 네.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어떤 일정 관리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시작 시간하고 끝 시간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이제 캘린더 같은 거 써보시면 시작 끝 시간을 정하잖아요. 근데 진짜 여기 재밌는 거는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 시간이 없어요. 네, 이걸 이벤트 만들 때 보면. 네. 그래서 이 끝 시간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아마 사용해 보시면 야 이거 도저히 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계속 듣게 되고 또 방장도 피곤해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네,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좀
이거를 끊을 수 없고 또 자기가 나가더라도 새로운 모더레이터들이 이제 이 방을 계속 이끌고 나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약간 개미지옥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하시던데 그래서 좀 적절하게 조절을 좀 여러분들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이 서비스를 처음 시작을 하고 한 며칠을 좀 심하게 써보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써봤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서 어떤 방은 이제 아 요거 한 시간 후에 끝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방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좀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방 저 방 기웃기웃하면서 아 내 나의 취향에 어떤 방이 맞는지 그런 것도 이제 한번 이제 살펴보면서 보시면은 사용하시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 요런 소셜 미디어 새로 나오면 항상 이렇게 어뷰징 하는 분들 이렇게 여기서 뭔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.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가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프로필 사진이 좀 이상한 걸 올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초기 문화를 지켜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각 사람의 프로필을 클릭을 해보면 이 사람한테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차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제 그 트롤링을 하고 있다고 그 실제 신고를 할 수 있거든요. 뭐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상적인 풍속에 어긋나거나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거나 이런 또는 방에 뭐 좀 어지럽게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이 클럽하우스에서는 이 그 신고된 내역들을 조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이 방 녹음을 해가지고 사후에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녹음을 사실 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는 없고요. 뭐 기능이 없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. 예. 녹음을 하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. 본인들이. 근데 그거는 스피커들이 전체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. 이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스피커들이고 여러 명들이 이제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각각의 일일이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그런 허가에서 하지 않는 거는 이제 이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이제 좀 불허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아이폰에 있는 이 녹음 기능을 만약에 켰다, 녹음 기능을 켤 수 있는데 켰다 그러면 이제 그 알람이 떠요. 이제 아 이 레코딩 그 발표자 허가 없이 이 레코딩 하는 거는 커뮤니티 그 가이드 위반이니까. 좀 잘 살펴보세요. 이렇게 이제 레코딩이 뜹니다. 네. 그래서 요런 기능들이 이제 주요 기능이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지침이라고 하는 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걸 좀 읽어보면 이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알 수가 있고요. 그 커뮤니티 지침은 내 그 설정을 보면 그 설정 파일에 보면은 이제 거기 중간에 뭐 어떤 소식 FAQ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뭐 Terms of Service, Privacy, Policy 이런 이제 설정에 있는 그 밑에 메뉴에 관련 정보들이 있으니까 꼭 한번 영어로 되어 있으면 이제 그 한국어로 좀 번역을 구글 번역기 같은 걸 써가지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도 커뮤니티 지침을 좀 읽어봤는데 이 커뮤니티가 좀 재밌게 그 지침을 만들어놨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이 클럽하우스에서 좀 대화나 표현을 할 때 아무래도 1대1로 하는 오디오 대화다 보니까 좀 존중하고 포용적이고 이제 공감을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이제 이 그 방의 역할들, 뭐 모더레이터들, 그다음에 스피커들, 그다음에 리스너들 이런 이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적어놨어요. 특히 이제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어와셔서 느낀 게 사람들이 다 실명을 쓰네?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. 아마 여긴 처음부터 실명을 쓰도록 되어 있고, 이 클럽하우스 자체가 18세 이상의, 좀 성인들을 위주로 되어 있고, 또 프로필 같은 경우도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연동을 했기 때문에, 이제 익명으로 되어 있다면 또 요것도 그 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, 누군가가 신고를 할 수도 있으니까, 감안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좋겠고요.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불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시는데 이런 문화를 좀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그 신고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차단도 가능하니까요. 차단을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.
그래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거나 어떤 오디오 방에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저한테 알려줘요. 그래서 굳이 뭐 그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어디를 움직이는 돌아다니는 것까지 제가 저희가 차단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걸 미리 알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좀 안전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자, 그 이제 클럽하우스에 대한 이제 간단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기능도 어떤 게 있는지 또 알려드렸어요. 지금 이 그 클럽하우스 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사람들이 진짜 다양한 방들이 있더라고요. 네.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오니까 좀 이 어떻게 좀 사용하는지 초기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좀 들어오니까 이제 수백 명에서 뭐 수천 명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방도 있고 이 방 하나의 전체 사용자 수는 한 5천 명까지 제한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마크 주커버그가 왔을 때도 5천 명 넘게 이렇게 들어오고 또 이제 여러분들 이거 이 방을 그 방 밖에도 어떤 방들이 있는지를 뭐 이 들으면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올 룸즈를 누르면 다른 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언제든지 그 방으로 옮겨 탈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익스플로어라고 하는 이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다른 방들 리스트가 더 나와요. 그래서 쭉 나오고 그래서 이 어떤 방들이 있는지를 보면 좋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디오 방이다 보니까 좀 그 음성에 이제 특화된 방들 뭐 예를 들어서 반말을 하는 방 뭐 예의 있게 해야 되겠죠 반말도 그래서 뭐 나이하고 상관없이 반말하는 방 그다음에 또는 뭐 또 굉장히 인기 있는 성대모사방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래서 성대모사방 같은 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 사람들이 아주 재밌게 거기서 많이 놀고 그러더라고요. 네. 어떤 방은 이제 뭐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개하는 방도 있고 또 서로 이제 그 뭐 질문 답변하는 방도 있고 저처럼 이게 좀 어떤 특정 주제 뭐 클라우드나 이런 뭐 약간 IT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방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한번 보시고 그 방들을 이제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도 이제 이게 클라우드 클리닉이니까 이 클럽하우스라는 서비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참 궁금하죠. 근데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그 서비스는 미국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만든 겁니다. 물론 이제 이걸 만드신 분들은 이제 과거에 팟캐스트 앱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실패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인데 그래서 미국의 이제 유명한 VC가 투자를 한 그런 알파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회사고 이 서비스들은 사실 대개 스타트업들의 서비스들은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만들어져요.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서버를 사지 않고 빌려주는 장비를 써서 사용자가 많이 들어오면 그 사용자들의 어떤 트래픽을 이제 대신 처리해주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저도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AWS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이 클럽하우스도 이제 AWS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. 여러분도 혹시 이제 이 클럽하우스가 뜨니까 회사야 그 한번 채용을 누가 하나 어떤 그 사람을 채용을 하나 이렇게 알고 싶으시면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을 뽑는지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나와 있는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백엔드 엔지니어들을 이제 뽑고 있거든요. 그래서 백엔드 엔지니어 어떤 사람을 이제 뽑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. 여기에 이제 이 시스템은 모든 개발 배포 시스템은 이제 AWS 제가 다니는 회사입니다. AWS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이 프로그램은 파이썬, 뭐 PostgreSQL, 뭐 레디스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그다음에 이제 개발 언어와 또 캐시 시스템 이런 걸 사용해서 이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. 또 요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끊기지도 않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막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데 이 오디오 시스템은 이 클럽하우스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이 아고라라고 하는 그 회사가 만든 그 VoIP 서비스 기능을 이제 SaaS 형태로 갖다 쓰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스타트업이 잘하는 게 어떤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처음부터 다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만든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빨리 갖다가 이제 조립을 해가지고 딱 내가 원하는 UI와 진짜 핵심 기능에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딱 기능을 제공하는 게 스타트업의 가장 좋은 그 방법인데요. 그걸 린 스타트업이라고 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하고 이 문서들도 이 노션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뭐 폼 신청을 할 때도 에어테이블이라고 하는 SaaS 서비스를 쓰거든요. 그리고 이 서비스도 AWS를 쓰고 있고
VIP는 아고라라고 하는 아예 사스 서비스를 쓰고 있고. 그래서 여러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이 서비스가 처음 들어왔을 때 이 설계 오디오 방을 설계하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. 굉장히 뭐 재미난 UX, UI 이런 것들이 아마 이 아고라 저기 그 클럽하우스의 성공 요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이제 이걸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심하게 써보면서 야 진짜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이제 좀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제 블로그가 있거든요. 찬이 블로그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 블로그가 있는데 제가 요거를 이제 며칠 전에 이 소셜 미디어 그 클럽하우스 실전 사용기라고 하는 글을 좀 적어놨고요.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아무래도 뭐 익히는 거는 이제 사용해 가면서 이제 또 다른 방에 가서 기동량을 하면서 네.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은 이제 이 클럽하우스 네.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기능이랑 그다음에 뭐 현재 문화라든지 참고하실 것들 그리고 뭐 간단한 제 생각들 이런 거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.